오늘 초대석에는요, 멋진 분들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다섯 하면 떠오르는 그룹이 있을 겁니다. 영탁스 클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탁스 클럽이 질투라는 2집 앨범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각자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탁스 클럽 지준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영탁스 클럽의 박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세 남자와 두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영탁스 클럽. 세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계실지 몰라요. 그죠? 영탁스 클럽의 새로운 얼굴, 박성현 씨의 목소리를 저희가 많이 들어볼 수가 없는데, 박성현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FM데이트에 처음 자리하셨죠? 예, 예. 나머지 네 분들은 예전에도 자리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의 각오와 FM데이트 가족들께 어떤 첫 인사를 네.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새로 이렇게 영탁스 클럽에 합류한 박성현인데요. 앞으로 영탁스 생활 열심히 할 거고요. 방송 생활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봐주세요. 새로워졌어. 잘해야 한다. 네.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진아 양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막 박수로 마무리를 했어요. 할 얘기 다 하셨죠? 네. 박성현 씨는 사실 영탁스 클럽과 예전부터 알았어요. 1집 할 때부터. 근데 왜 2집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1집 때 못 끼고. 1집부터 왜요? 1집 때는요, 영탁스 이미지에 제가 좀 안 맞았어요. 못난이 이미지에 안 맞았어요. 못난이 컴플렉스에 안 맞았다.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걸 구상하고 있었어요. 다른 팀을 구상하고 있는 네. 도중에 성은이 누나가 이렇게 솔로로 하게 되었어요. 아, 이번에 이 집에는 예. 내가 들어와 줘야 되겠다. 예, 아직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요. 영탁스 클럽 못난이와 박성현 씨가 안 어울린다고 하니까 준구 씨하고 승민 씨가 하하 그럼 난 어울려? 이런 표정으로 아주 굉장히 우리를 한심하게 쳐다보는데 아, 못난이의 이미지가 뭐 어떤 못났다라는 것보다 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영탁스의 어떤 특징으로 저희가 대신 말한 거니까 두 분 뭐 그렇게 절 때려보지 마세요. 네. 아니에요. 괜찮은데요. 네. 괜찮죠? 네.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임성은 씨가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 영탁스 클럽한테 음악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작사한 곡 아쉬움? 네. 예. 그 음악을 혼자 이제 부르게 됐는데 임성은 씨한테 아쉬움의 어떤 표현들을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선물을 했다던가 아니면 편지를 써서 누나를 줬다던가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는 성은 누나가 솔로로 데뷔하고 저희 뭐 성현이가 들어오고 연습하고 데뷔하는 과정이 너무나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요 네. 그런 여유는 없었고요 그냥 성은 누나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저 영탁스도 밀어주십시오. 같은 이런... 무대 쓰면서 예. 아쉬움을 좀 달랬죠. 그랬어요. 영탁스 클럽의 첫 방송에서 임성은 씨와 함께 나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임성은 씨가 아쉬움이라는 음악을 영탁스 클럽에게 전했고 영탁스 클럽이 또 타인이라는 음악을 가지고 그죠? 예. 답을 했었죠. 보면 임성은 씨가 있을 때는 여자분이 세 분이라서 여성 파워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임성은 씨가 리더였기 때문에 근데 리더 아니었어요? 승민이 오빠가 아 승민 씨가 리더였어요? 근데 웬 리더가 그렇게 파워가 없었어요? 매번 그 여성 파워에 밀려서 승민 씨가 제대로 길을 못 폈는데 그 세 여자 중에 이제 둘만 남게 되니까 좀 힘이 밀리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어려가지고요. 네. 오빠들이 어린광으로 잘 봐주고 있어요. 아, 귀여우니까. 네. 귀여움으로. 그건 좀 아니에요. 야, 지금 뭐 남자분들이 얼굴을 숙이면서 박성현 군이 주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다섯 분들 의견 대립이 있을 법한데, 누구의 힘이 가장 센가요? 의견 대립이라기보다는요. 네. 거의 회의하는 식이 민주적인데요. 그래요. 승민이 형이 약간 민주 그걸 해가지고요. 예. 회의를 해요. 다섯 명이서.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수결로 해요? 네. 사람이 많으니까. 네.
어, 그렇군요. 그러면 승민 씨는 큰 어려움 없겠어요? 다섯 별로 하면 되니까. 야, 별 어려움이 없겠어 했는데 리더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요. 팀들은 다섯 개로 한다고 하는데 리더 얼굴은 뭐 그렇게 갈판한 것 같지 않아요. 힘든 점이 많은가 봅니다. 맨날 걱정하잖아요, 우리. 어, 뭘 걱정해요? 제일 걱정해줘요, 승민이 오빠. 예. 생각도 많이 해주고. 이제 안무에서도 제일 신경 많이 쓰시고. 예, 아 참. 이번 안무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누가 안무 짰어요? 승민이 형이 전 안무를 다 쳤습니다. 승민 씨가? 예. 이야, 참 굉장히 조직적이고, 사실 저는 영턱스, 예, 너무너무 멋졌어요. 음악에 따라서 첫 방송 보는데도 다섯 명이 조금 흐트러짐이 있을 법한데, 정말 아주 그 오차도 없이 움직여서, 아, 정말. 음악과 안무도 너무 잘 맞고 연습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질투라는 음악에 맞춰서 다섯 명이 반짝반짝 정말 위아래로 앞뒤로 열심히 움직이는데요.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영턱스클럽의 2집입니다. 질투. 영턱스클럽의 질투였습니다. 아, 안진아야, 그거 왜 웃어요? 네? 얼마나 소리를 너무... 얼마나 청소는 안 그러는데. 아, 오늘 멋지게 이야기한다고요? 지중구 씨였습니다, 여러분. 네. 얼마겠네. 아, 질투라는 음악이 너무 귀여워요, 사실. 가사도 귀엽고요. 그죠? 의상도 다섯 분이 너무 귀엽고, 춤도 참 귀여운데요. 가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분이 대표로? 예,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사랑과 질투를. 예.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건데, 너무너무 재밌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CD 초이스가 나올 테니까 네. 직접 듣고 평가를 해주세요. 정말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도 많고 오빠네를 랩이 특히 좋아요. 아, 그 부분이. 그래요. 네. 보면 질투를 유발해서 사랑을 더 깊이 네. 하는 네. 그런 내용들을 담고 네, 있는데 해프닝 같은 예, 그렇습니다. 외제차를 좋아하는 네. 그래서 사귈 것만 같았던 그죠? 뭐 이런 오해에서부터 서로 또 나이트클럽에 가서 요즘 여러분들이 잘 가는 장소와 하여튼 물건들이 가사에 등장을 하면서 참 재미있게 엮어지는데요. 영턱스클럽의 CD를 여러분들은 이제 매출이면 만나실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앨범 자켓을 들고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이 왜 영턱스클럽의 얼굴을 표지에 안 넣으셨어요. 초록색으로만 물방울 장식을 하셨는데 너무 아쉽네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누가 뺀 거예요? 진짜 얼굴이 딸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일단 속이 꽉 차야지 더 좋잖아요. 겉보다는. 예. 근데 속은 꽉 찼습니다. 아, 그리고 여름이고 해서 예. 초록색으로 했거든요. 약간 시원하게. 너무 시원해요. 산뜻하잖아요. 예, 산뜻하고 시원해요. 그 이미지는 너무 좋아요. 숲에 온 것 같이 초록색. 그리고 하얀색 물방울이 있고요. 영턱스클럽 2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준호 씨가 작사, 작곡, 편곡한 노래가 있어요. 해피 네. 버스데이. 예, 예. 누구, 생일 축하곡인데요. 예, 누구 생일이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저희 음악을 좋아하시고 영턱스클럽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 보너스죠. 네. 예. 이준호 작사 작곡 편곡해서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행복해요. 이렇게 모여 따뜻한 마음으로 얘기해줘. 오늘 태어난 사랑스러운 그대 생일 축하드릴게요. 정말 행복해요. 아름다운 그대의 생일 축하해요. 이게 끝이에요. 네. 아, 굉장히 짧은 멜로디도 너무 예쁘고 예. 가사도 예쁘고 중간 부분에 보면요 저희가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뭐 막 그런 애드립 같은 거 아 그래요? 거기서 하나 히트 중국 오빠의 멋진 목소리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나와요? 해피 버스데이. 오늘 생일 맞으신 많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지진구 씨의 메시지였고요. 저희가 언제 생일 축하 사연과 함께 이 음악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턱스클럽 하면 어, 트로트화 시켰다. 그죠? 우리의 노래 신세대 음악인데도 굉장히 트로트의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예전에 정도 그랬고 이번에 한 번만 안아주세요. 타인도 역시 잘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박성현 씨 네. 이번에는 그런 트로트 느낌 나는 노래 타인 말고 또 없나요? 어, 음악을 들으실 때는요. 이렇게 트롯 느낌이 안 나는데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부르는 부분에서
이제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트롯 느낌이 나게끔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음악은 아닌데요. 예. 예, 부르는 스타일이. 타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트롯 느낌처럼 불렀고, 질투에서도 진아 씨가 부르는 부분들 약간씩 트롯 느낌이 나죠. 예. 콧소리가 많이. 그랬어요. 영턱스 클럽 2집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턱스 클럽 다섯 분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박서연의 FM데이트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박서연의 FM데이트 영턱스 클럽 다섯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춤 연습은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요즘에 방송하기 전에는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요. 그러니까는 하루 스케줄이 끝나면은 그 다음 거를 준비하고, 그러니까는 시간은 정해놓지 않고요. 될 때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다시 나와서 스케줄 합니다. 네, 몇 시까지 하세요, 보통? 보통 요즘에 한 2시, 3시. 이야, 새벽? 네, 4시까지도 절대. 그러면요, 현남양하고 진아양하고는 학교는 어떻게 가요? 아, 저는 학교 졸업했고요. 예, 현남양. 예, 저는 집에 가서 자요. 가끔씩 시간 날 때 학교 가고요. 예. 괜찮아요? 학교에서 도움을 좀 많이 주십니까? 예. 다행이네요. 그래요. 아니,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대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새벽 2시, 3시에 들어가니까 학교 가기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자, 영턱스 클럽의 현남양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예. 네. 윤희의 널 닮아가는 이유 끝, 2부 끝으로 전해드리고요. 3부에 영턱스 클럽 다섯 분과 함께 합니다. 네, 임창정 씨의 그때 또다시란 부제가 붙은 어게인이란 음악으로 박수현 FM데이트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영턱스 클럽 다섯 분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 음악도 사실 들으니까 그 트롯 느낌이 강하게 나잖아요. 네. 영턱스 클럽도 우리 음악을 트롯 시켜서 대중화 시켰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깊은 그룹입니다. 영턱스 클럽 질문이 참 많이 와 있는데, 1집에서는 가위차기 춤, 나이키 춤 여러 춤들을 보여주셨는데 2집에서는 어떤 춤들을 보여주실 건가요? 차승민 씨가 질문을 하셨어요. 야, 여기 영등포구 물레동 6가에 사시는 분인데, 예, 차승민 씨라고. 뭐 영턱스 클럽의 네. 승민 씨와는 별 관계 아니겠죠? 예, 아무 관계 아니에요. 예. 자, 이번에 춤 안무한 승민 씨가 답을 좀 해주세요. 어떤 춤들인데, 뭐 이름을 붙이셨나요? 붙이셨나요? 그러니까요, 춤은요, 그러니까 어떤 하우스 댄스와 힙합 댄스를요 기본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일찍보다는 좀 쉽게 갔고요. 저희가 이제 주 포인트로 하고 있는 거는 오뚜기 춤을 저희가 포인트로 하고 있는데. 아, 질투에 나와요? 오뚜기 춤이? 타인에 나와요? 질투. 질투. 예. 오뚜기 춤?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투 안무를 보시다 보면요. 저희가 갑자기 바닥에 푹 쓰러지다가 아, 일어나는 거 알아요, 알아요. 가슴까지 바닥에 네. 완전히 닿고 뒷다리 저 위로 올라갔다가 네. 바로 네. 다시 일어나는. 아, 네. 그날 왜 다섯 분이 다 동시에 누웠다 일어나나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오뚜기 춤이군요. 네. 일어나는 게 꼭 오뚜기가처럼 탁 일어나. 예, 그래요. 진아 양이 센터고 네. V자로 네. 누워서 싹 누웠다 싹 일어나요.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물레중학교 나온 분인데 이분이. 영턱수 중에 저희 선배가 계시다는데 중구형이라는 말도 있고 사실인가 좀 밝혀주세요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중학교를 물레중학교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선배 맞군요. 그리고요, 염색한 오빠 염색 어디서 했어요? 경남 거제시에서 우미 양이 보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중구씨 얘기하는 것 같죠? 네. 어디서 이렇게 노랗게 들으셨어요? 가발인가요? 가발 아니고요. 네. 저 연습실 앞에서 미용실에서 했거든요. 네. 노란색은 아니고요. 오렌지색인데요. 아, 오렌지색이군요. 아, 정말 외국 사람 머리 빛깔 같죠? 예. 중간 이하 목쪽 부분 뒷부분은 또 검정색 자기 머리 색깔을 두고 윗부분에만 뚜껑 뒤집어 쓴 것처럼 노란색으로 오렌지색을 뒤집어 썼는데 정말 독특한 헤어스타일입니다. 아주 예쁘네요. 승민 씨는 헤어스타일 관리하는데 별 문제 없나요? 머리 레게 머리죠? 다 꽉 꼬여 있는데. 예, 보기에는요 조금 예.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무척 깨끗합니다. 아, 샴푸 매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샴푸하고 나면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길이 들여져 갖고 예. 알아서 꼬여지고 그러거든요. 아, 알아서 네. 꼬여져요, 머리가. 예. 야, 대단한 머리네요. 현남 양과 진아 양이 이번에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그분이 우미 양이 함께 보내오셨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예, 저는 이제 준호 오빠랑 상의를 해가지고 예. 코디 언니랑 다 상의를 해가지고 오빠들 의견도 물어보고 예. 해가지고 나온 스타일이에요. 여기 의견을 보니까요. 머리를 그렇게 반쯤 올리니까 더 섹시해졌다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맞습니까? 섹시해진 거는 없죠. 귀엽죠? 그냥 청순하고 여자다운 이미지로. 예. 약간 성숙해졌죠, 이미지가.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현남양 머리 그 지글지글 탄 듯한 머리. 그죠? 제 머리도 진아 언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준 오빠랑 상의를 해서 오빠들한테 물어보고 예. 많은 분들이 그 여기에 피시통신에 이준호 씨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건강 상태와 또 이준호 씨의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준호 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네. 건강하고요. 네. 준호 형 헤어스타일은 좀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장발로 단발로 길러가지고요. 단발 아니고 장발. 네. 장발 됐어요. 네, 그리고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 머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머리 길이가 여자분들 단발보다 훨씬 길죠. 그리고 이상한 그 모자도 잘 쓰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준호 씨가 여자분 두 분 헤어스타일에 또 도움을 주셨군요. 박수현 FM데이트 영턱스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과거는 묻지 마세요. 들으셨습니다. 오늘 영턱스클럽이 나와서 그런가요? 이렇게 트롯 느낌 나는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자, 영턱스클럽 다섯 분 중에 대표로 한 분이 사연을 좀 소개해 주실래요? 어떤 분? 잘생긴 남자, 노란 머리 남자, 중구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간고사가 다 끝난 요즘 마음이 느긋하다 보니 이렇게 펜을 듭니다. 참, 먼저 전 고2 여학생인데요. 오늘 국어 시간에 북한말에 관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희한하고 독특한 건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투피스. 뭐게요? 투피스요? 네. 두동강이 옷. 동강옷. 비슷했어요. 비슷했어. 동강옷. 예. 합병증은 따라난 병. 혈액형은 P형. 좀 재밌는 건데 이건 이식 수술이 뭘까요? 이식 수술? 네. 옮겨 수술. 비슷했어요. 옮겨 붙이기 수술. 야, 그래요? 주차장은 좀 쉬운데. 주차장이요? 차 보관소? 아, 몰라요. 차마당. 차마당. 네. 아. 예. 이거는 좀 재밌는 건데요. 도넛이요. 도넛이요? 네. 도넛이 뭐예요? 도넛. 빵이요. 빵. 아, 도넛츠. 네. 동그라미. 아니, 가락지빵. 여기는 너무 솔직하게. 아, 그리고 삐삐는 예. 주머니종, 로션은 기름크림. 예. 재밌죠? 주머니종 참 괜찮네요. 네. 삐삐. 그죠? 주머니. 예. 네. 어때요? 우습죠? 네. 우리말이 외려가 많은 반면에 북한말은 참 순수한 말이 많은 것 같죠?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예.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일동에서 우선아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아 씨. 네. 그래, 이렇게 우리말을 많이 활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외래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제, 우리도 어떤 시간이 없이 그냥 막 받아들여서 막 쓰고, 뭐, 삐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뭐, 호출기 같은 경우도. 근데, 주머니 종이라는 거 참 괜찮은 것 같네요. 주머니 종. 예, 주머니 종 다 진동으로 하셨죠? 예, 생방송에. 예.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예, 제가. 성현 씨. 네. 이거는 이제 검과 골도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학교의 멋진 총각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 디카프리오 뺨칠 정도로 멋진 선생님이시지만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요. 바로 으 발음과 어 발음이 구별 못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경상도 분이신가 봐요. 그날도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원소 중 금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검이라고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네. 원소는 철, 납, 검. 그러자 아이들이 예? 검이라고요? 아니 검. 예. 예, 검이요? 선생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머뭇거리시더고 아이들은 그게 재밌어서 계속 예, 검이요, 검이요 했어요. 한참 쩔쩔매시던 선생님은 아니 검이 아니고 검.
에이, 최후의 수단이다. 골더. 그렇게 얘기했어. 골드를 골려. 예. 예. 인천시 부평구에서 김소정 양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소정 양 고맙습니다. 이렇게 발음 안 되는 거 있어요. 그죠? 음악 시간을 정말 어막 시간. 그럼 그죠? 그럼 경상도 분들. 네. 만화책도 만나책 뭐 이런. 어, 만나책. 어, 그래요. 어, 그런 발음들을 좀 잘해야 되는데 한남 양은 발음 안 되는 거 없어요? 저요? 네. 아주 잘 되죠. 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게 있죠. 말이 너무 빨라갖고. 어, 현남양이 말이 빠른가요? 예, 지금은 천천히 흥분하면 막 말이. 흥분하면 말이 정말 좀 빨라지는데. 지금 이런 경우군요. 네, 이번에는 누가 한 통 가지고 계세요? 예. 진아 양. 예. 전 중3의 어여쁜 소녀입니다. 중증이네요. 제가 잠이 안 올 때 자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 정말 좋네요. 예. 제가 잠이 많은데 참 네. 좋은 방법. 네.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갖가지 잡념들을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죠. 이럴 때는 엄지발가락을 손으로 구부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머리에 모여있던 혈액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잡념이 사라지고 쉽게 잠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양파를 여러 도막으로 잘라서 머리맡에 놓아둡니다. 사람은 똑같은 소리나 냄새가 계속되면 잠이 온다고들 하네요. 보슬보슬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 금방 졸음이 오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또 신경이 필요해 있을 때나 근심 걱정이 있어 잠을 이루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초를 한 차숟가락 마시면 잠이 잘 옵니다. 예, 네. 식초 양파를 이용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영턱스크럽은 뭐 잠이 안 와서 고민하는 적은 없을 것 같고 그죠? 항상 수면 시간이 항상 부족하죠. 피곤해서 이렇게 예. 예,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서 이세명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예, 세명 씨 고맙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요 잠이 안 오는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하신 분 있어요? 다섯 분 중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 몸은 막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옛날에는 저희가 연습을 새벽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졸리고 새벽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낮에 막상 연습할 때는 막 졸리고 그런데 그래도 잠을 이기고 연습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막상 다 씻고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으면 새벽에 또 잠이 안 오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생활 습관이 좀 바뀌어서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양파와 식초를 네. 여러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어갈게요. 영턱스클럽의 음악입니다. 뭔지 아시죠? 타임. 네, 영턱스클럽의 타임. 야, 목소리 좋네요. 제일 마지막에 이젠 안녕 하고 울부짖는 여자분이 누구예요? 두 분 중에? 아, 임성은 씨. 아, 임성은 씨 네. 목소리예요. 마지막은 코러스 넣어주셨어요. 아, 코러스 이젠 안녕이란 게 정말 너무 애절하게, 애절하게 본인의 또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영턱스와 헤어지니까 네. 그래 임성은 씨의 코러스였군요. 자, 저희가 소개한 그 사연에 상품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피드 시계에서 드리는 패션 시계 있거든요. 네, 그 북한말에 관한 이야기를 써주신 분인데요. 경남 마산시 회원구의 우선아 씨. 그리고 US카고에서 드리는 캐주얼 의류 교환권 있습니다. 네, 검과 골드 얘기를 해주신 인천시 부평구 김소정 양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선경에서 드리는 카스페 캐주얼웨어 교환권 누굽니까? 예, 잠이 잘 안 올 때 잘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보내주신 전남 해남군 이세명 씨 축하합니다. 영턱스클럽 이제 뭐 활동이 참 바빠질 것 같아요. 점점 더 바빠질 것 같은데요. 콘서트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아직까지 콘서트 계획이나 뭐 다른 계획은 없고요. 일단 방송을 시작했고 2집을 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저희 2집 멋진 모습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일단은 계획입니다. 네. 타인이란 음악, 보사노바 장르 정말 멋진 음악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섯 분의 힙합 스타일의 춤이 잘 어우러진 타인도 여러분 기억 많이 해주시고요. 또 질투라는 빠른 템포의 이 곡도 너무나 재밌는 곡입니다.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6월 달에
매주 토요일 날 영턱스클럽과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죠. 6월에 토요일에는 영턱스클럽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도 됩니까? 네. 네. 자, 귀여운 다섯 분과는 또 더 멋진 모습으로 6월에 만나기로 하고요. 대표로 한 분이 끝인사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주시고. 네. 저희 영턱스클럽은 앞으로 방송생활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 저희 영턱스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